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브로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예전에도 영상 올렸던 적이 있어요. 바로 이제 자이언트 데이게코라고 마다가스카르 섬에서만 사는 친구들인데 지금 다 거의 다 분양이 완료되고 지금 딱 한 쌍만 제가 길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뒀었습니다. 그런데 두둥. 자, 이거는 제가 발견을 하자마자 우선 숨구멍 체크를 했는데요. 자, 이 부치류 게코들이 바로 알을 낳았습니다. 이 친구들은 멸종위기종이죠. 바로 사이테스 2급인 마다가스카르에서 사는 친구들인데 오, 샵에 와서 산란을 했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숨구멍을 우선 체크를 해뒀습니다. 보통은 우리 친구들이 알을 벽면에 낳아놓는데 이상하게 땅에 낳아놨어요. 자, 그래서 이따 검난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오, 난리 났죠? 자, 이 친구가 암컷이에요. 이 친구가 엄마, 이 친구가 아빠. 근데 앞에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또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요즘에 먹성이 올라가는 거 봐서는 또 산란을 또 머지않아 할 것 같아요. 희고 둥근 이것은 바로 알입니다. 자, 우선은 알 같은 경우에는 벽면에 붙여놨는 게 통상적인데 희한하게도 친구들이 알을 그냥 땅에다가 쏙 나와놨어요. 덕분에 알이 찌그러지지 않고 굉장히 이쁜데요. 제가 한번 검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란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 플래시로 하는데 이야, 오, 이야, 오, 아, 이게 영상이 안 나오네요. 저 영상에는 진짜 안 잡히는데, 오, 핏줄, 핏줄 보이죠? 오, 진짜 안에 핏줄이 엄청나게 많아요. 오, 여기 보이죠, 보이죠? 자, 우선은 이건 유정란 확실하고요. 오, 여기도 핏줄 엄청 많다. 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잠깐만요. 한번 돌려볼게요. 오, 둘 다 유정란인 걸로 우선은.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둘 다 유정란이에요. 아, 핏줄이 안 보여요. 이게 왜 안 당길까요? 빛이 너무 세서 그럴까요? 우선은 유정란 확인되었습니다. 이야. 자, 우선은 부치류들은요, 인큐베이터 이런 거 옮기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 부화를 시키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어미가 낳은 곳에다가 그냥 가만히 두어도 잘 부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육장에다가 이 상태로 두고 약 한 달가량 한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미가 지금 오, 색깔이 좀 많이 안 이뻐졌는데 우리 아빠랑 잘 지내면서 우리 알들을 더 낳아줬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거는 영상을 한번 더 찍으려고 했던 건데 굉장히 특이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나무 안에, 바로 이 나무 안에 정체 모를 친구가 있어요. 자, 자세히 보시면요. 자, 꼬리가 있어요. 저기 안에 정체 모를 도마뱀이 한 마리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정체 모를 도마뱀이 한 마리 들어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굉장히 많은 생물을 제가 수입을 해왔을 때 여기에다가 한 마리 새끼를 넣었던 것 같아요. 한 5cm 정도 되는 친구를 넣어놨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때는 좀 작지만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사육장은 자이언트 데이게코가 무려 8마리씩이나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이언트 데이게코가 과일도 먹고 곤충도 먹지만 간혹 가다가는 육식도 하는 친구인데 이 작은 도마뱀이 여기 안에서 잘 살아줬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요. 지금도 잘 살아있기 때문에 우선 합사를 해뒀다가 나중에 한번 이 나무를 바로 쪼개서 아니면 이 친구를 꺼내서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있는 알들이 부활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영상 마무리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